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이 생각으로 정치 입문을 결심한 노무현은 4월 총선 부산 동구에 출마. 507세와 맞붙어 승리한다. 노무현은 전국의 노사분규 현장을 찾아다니며 온몸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산업화 그늘 아래 짓밟혀온 노동자의 인권에 참담해하며 현실을 바꾸고자 전방위로 나섰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생중계로 진행된 5공 청문회. 국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하는 순간이었다. 헌정사상 첫 TV 생중계로 진행된 청문회. 5공 비리 청산과 광주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실상을 파헤쳐주기를 기대했다.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제가 법률에 적용을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정인 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겠습니까? 국민들은 법률과 상식을 짓밟으면서 권력을 휘두른 정권과 그 권력에 야합하여 이권을 챙긴 기업 모두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정부를 주로 상대로 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지고 네, 의회 이거야 뭐 바이저골이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이 돈 주고 정치하기가 참 편하단 말입니다. 정부에만 갖다 줘버리면 국회에는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에? 그러니까 그러고 노동자들이 까불면은 전부 잡아넣어버리고 노동법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해먹기 편하다 말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상대에게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된다. 작전 지침이 시대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를 선포합니다. 있느냐? 사람들이고 자유 공화당이 뭐야? 첫발을 디딘 국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존재를 세상에 알린 노무현. 하지만 민주화와 개혁이 아닌 당리당략이 먼저인 정치의 한계를 절감하며 고뇌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고라니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런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지만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